시작할 때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형님은 누에를 이야기하시고 또 연어를 이야기하시니까 그 우리 교회에는 본향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연어 떼들의 모임 같이 보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그 누구지? 김한난 자매 남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석희다, 석희. 석문홍. 석문홍. 아, 석문홍. 문어가 아니고 문홍. 석문홍. 나하고 갑장이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18년 만에 돌아왔다고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연어의 일생을 자기 인생에 비추어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형님이 아까 역설적인 복음, 우리의 복음이 역설적인 복음이라서 헷갈린다. 잘 알아듣지 못한다. 아, 저도 가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자주 그렇지만. 왜냐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왔는가? 무수한 그 난관을 헤매고 헤매고 죽을 뻔한 순간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역설적인 그 난관을 내 힘으로 뚫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와 있는가? 너무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가끔 그 연어의 일생을 저는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신비롭고 남대천 양양에서 방류된 그 연어 새끼가 돌아올 회귀할 비율이 0. 몇 프로랍니다. 그 남대천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알래스카 알류오산 열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회귀율이 100마리를 보냈으면 100마리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겨우 돌아올까 말까랍니다. 근데 그 극소수의 연어가 그 본향으로 돌아온 그 회귀하는 그 본능이 아직도 수수께끼를 다 풀지 못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는 비밀이 있는지를 연어가 안 됐는데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어떻게 해도 그 연어가 돌아오는 그길 비밀을 알 수가 없답니다. 단지 그 연어를 방류할 때 어떤 정표를 심어 놓는답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그 포착될 때 아, 그것이 돌아왔구나. 이걸 알지. 그래서 각설하고, 우리 이 예수의 본향으로, 인생의 본향으로
돌아온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촉감이나 촉수나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늘 헤매다가 그 연어가 그 본향에 모천에 와서 알을 낳을 때까지 겪은 그 과정처럼 마지막에는 주둥이가 찢어지고 온몸이 상해서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허물어져 죽는 그리고 태어난 새끼들이 그 어미의 사체를 다 뜯어먹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장엄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이래 투영되니까, 아, 결국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이 허비되고 우리가 한 줌에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또그 양식이 되면서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구나. 우리 앞에 계신 한 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엄숙하고 장엄한 그 연어의 어미가 우리 앞에 계셨구나. 당신이 그 수많은 그 과정을 겪어서 본향에 와서 알을 낳고 새끼들을 수없이 까서 그 새끼들이 태어나서 당신 자신을 먹고 자라도록 당신 자신이 양식이 돼갖고 지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구나. 저는 자주자주 그 연어 일생을, 영상을 봅니다. 보면 그 연어가 다른 연어가 아니고, 2000년 전은 예수였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목사님 이열래라는 한 사람의 그 연어가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했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면서 당신을 먹여준 그 어미 연어였구나. 그래서 그 어미 연어는 본향에 돌아오지 않으면 알을 낳을 수 없다는 거.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에서는 알을 낳을 수 없다는 거. 그 바다에서는 알을 낳을 수 없다는 거. 필히 본향인 양양 남대천에 돌아와야 그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아, 그 남대천이 어딘가? 그 본향이 어딘가?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절규하고 쑥 아버지께로 간그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마지막에 절규한 다 이루었다라고 한그 자리. 아, 그것이 인생의 본향이었구나. 그 본향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어미 연어의 숭고한 인생이 우리 앞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본향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생기가 들어온 연어 새끼의 DNA 속에는 그 본향의 그 향기, 죽음의 향기가, 그 본향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DNA가 박혔어요. 알고 보니까. 아, 그 죽음의 향기를 따라서 아, 연어는 태평양을 건너고 수많은 폭포를 건너뛰고 자기 본향에 돌아와서
알을 까게 되는구나. 마지막에 그 본향에 돌아와서 알을 까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이 다 뜯겨서 살이 양식이 되어서 먹혀서 그 연어들을 키우고 그 연어들을 다시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고, 아, 이것이 우리 교회 현장이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왜 수없이 방황하고, 왜 수없이 많은 역경을 건너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본향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의 향기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본향으로 돌아오는가? 왜? 그곳이라야만이 알을 깔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자리라야만이 다 이루었다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연어가 죽음을 불사하고 전 인생을 불태워서 그 본향으로 돌아오는구나. 아, 본향으로 돌아오는 연어. 제가 울산에 한 4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울산 태화강 상류에 가면 연어가 회개합니다. 그 연어 떼를 보면요, 정말 장엄하거든요. 그 연어의 구체적인 줄거리를 모를 때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연어로 끝났지만, 이 연어의 그 일생, 장엄한 그 일생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연어를 보는데 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그 연어를 보는데 목사님을 보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로? 어미 연어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예수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아, 이 장엄한 연어의 일생을 다시금 전율이 오도록 가슴으로 심어주는 오늘 아침, 형님의 그 존재 속에서 내 자신이 투영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서 우리 전 인생을 마감하는가? 새끼를 낳아서 감격에 겨워서 나를 먹고 마시라 할수 있는 그 본향에서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곧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그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아, 이 영원한 인생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역설적이지만 생명으로 느끼면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이론으로는 역설이고 이해가 잘안 되지만 눈이 있으면 연어만 봐도 압니다. 눈이 있으면 누에만 봐도 안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아, 이 놀라운 세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하는 남긴 예수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월요 아침에 참으로 경건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번 하자 나오세요. 안 하네. 아, 뭐, 안 하니까 제가 할게.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군주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은, 어제 그 간증을 할때 제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왜? 정말 어려워서 나는 20년 만에 이제 엄마, 아빠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엄마 하는 말, 아빠 하는 말 듣고 제가 요새 지금 배워가는, 네, 그걸 생각하면서 구인주가 너무 어렵다 하는 말에 저는 엄청 아멘이 돼가지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나다라 배우고 기역니언을 배우고, 예, 그런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실 때 천사를 아주 설명을 다 재미나게 해주셨어. 천사. 천사는 엄청 천사인데, 이 대우기 오니까 뭐 사탄이니 마귀니 그렇게 했는데, 아리 아침 영시 영제가 또그 이야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내가 안식이 안 되니까 두뇌를 찾았고, 그 다음에 사탄은 천사가 이탈한 자리에 사는 게 사탄이라 그러셨어. 와,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내한테 이렇게 알게 되니까 엄청 기분이 좋고, 이제 엄마 하면 말 있는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교회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전 연어는 잘 느낌을 제가 안 접해봤기도 모르겠는데, 누에는 제가 봤기 때문에, 정말 누에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조그마한 알들이 쪼르륵 붙이는 종이 이래 마분지 붙은데, 그걸 복에서 꼬물꼬물꼬물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제가 이제 꼬물꼬물꼬물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 구경을 하고 있네. 내가 너무 내 존재가 지금 귀한 거라. 와, 정말 저거 적은데, 우리 할머니도 소 조그만하게 했겠지만은 그거 키우면 그거 다 꽁지 털어가지고 살살 썰어가지고 그 누이를 내더라고요. 아, 그한 마리 누이 낳고 제가 요새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나라고, 대구교회 대구교회 같이는 정말 몰랐는데, 이제 기존 교회하고 대구교회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제가 조금씩 이제 제가 먹게 되니까, 아, 내가 이때까지 은혜를 너무 몰랐구나. 이 말씀도 은혜가 와야지, 연애가 돼야지 저한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엄청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왜? 아멘. 제가 귀한 존재, 제가 귀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잘 것 없이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꾸 긍정으로 바뀌니까, 내가 정말 할 일이 없고 몸이 부들부들하고, 저는 내 인생에서 지금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특히 재승인님 말씀하시면 그 발음이 완전 영어권이라, 우리 한국말도 돌돌돌돌 뭉쳐서 부들부들하게 막 흘러나오거든요. 누에를 물에 냄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서 이제 할머니가 실을 뽑는 걸 제가 봤어. 그러면 그 누에가 한시 풀려가지고 그 실이 돼요.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그큰 누에 그렇게 실로 돼가지고 재생생님 입에서 좔좔좔좔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명주실의 촉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명주 그거는 정말 도달 것도 없는 아주 꼬작꼬작꼬작한 그 마오라야. 그런데도 그걸 안 풀고 안 버리는 거라,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재생된 일을 하셨다니까. 아,
아, 그래서 그래 꼬지대 꼬지한 그걸 했구나. 이제 그런 게 모든 게 조금 제 걸로 이해가 돼 가면서 오늘 이제 아 영시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은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 아유, 못 찾고 싶다. 누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문자를 한번 보내주신 적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것도 뭐, 뭉치, 그거 죽으면 만호. 죽으면 만호.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말씀 묻고 듣고 살고 교제하고, 이렇게, 이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시는 것처럼, 오늘 또 목사님 나오신다니까, 천사가 이탈돼가지고 사탄이 됐고, 또 사탄이 쫄매가 마귀라 그러시더라고, 아랫게. 그래서, 네, 내가 사탄이네, 그랬는데, 이제는 사탄이, 이제, 아니고, 저도 이제는 그 자그마한 누이 아래서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개미 새끼 같이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자라려고 뽕잎을 찰기 썰어주는 뽕잎을 지금도 오늘 아침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번 귀엽지? 아멘. 귀엽습니다. 아멘. 오늘 또 뽕잎을 잘 먹었습니다. 아멘. 저도 반성해도 되나요? 하세요. 예, 하세요. 오늘 그 아주 좋은 씨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조금 대학교 와서 걸렸던 게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건 괜찮지만 대학교 사람들 저기 스타 입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대학교에는 다 망한 사람이 온다 그러고 뭐 거기서 안 됐다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여기 오지 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오늘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멘. 그 길을 신나게 갈수 있지. 근데 그러면 힘이 좀 빠지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최고 좋은 씨를 지어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곳. 그 아멘. 얼마나 교회라는 게 너무 얼마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쟤는 망하네. 일단 나부터도 항상 여기 왔을 때 망한 사람. 너는 지방에서 망해서 왔어. 망해서 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그 경쟁을 뚫고 고난과 과정을 겪으면서 이곳에 온게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영식이 오빠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 응? 아멘. 설렁설렁설렁 쉽게 살던 사람 여기 오겠어요, 그냥? 어떻게 불러오겠어요? 네, 영식이 오빠처럼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존재가 귀해 보이잖아요. 아멘. 너무 귀해 보이고, 값이 나가 보여요. 나가 보여. 그리고, 내가 전번에 간증할 때 목사님이 성경 보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복이 되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왜복안 되는, 안 되게 먹느냐, 막 그러셨는데, 내가 그거를 현변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현변님 말이 너무 맞아. 진짜 목사님 복음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았어요. 왜냐면 복음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거 진짜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들고 어디 뭐 사설 기관 안 가도 되고 근데 일반교회에서는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대부분 신학대학을 가라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공부 시 어디 모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지 성경에 대해서 알거나 이해를 하고 읽는 법, 아는 법을 알려주잖아. 무슨 강의를 꼭 들어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진짜 복음이야. 그래서 그거 얘기하니까는 진짜 목사님 말씀 복음이지. 복음은 누구나 쉽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그런 게 기독교에 어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간증해 놓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나한테는 깜짝 놀랄 복음이었거든요. 나는 그걸 봤을 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그 복음을 듣고.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거를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을 이렇게 해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교리가 되잖아요. 근데 언니 말 들으니까 정말 참 이건 참 복음, 목사님 말씀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나 그거 또한번 언니하고 얘기하면서 또한번 박수치고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좀 이렇게 가치 있고 빛나게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참 좋네요. 너무 그냥 아멘. 맨날 바닥에만 맨날 깔고 맨날 그게 좀 그랬어.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에 깔아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직 나는 그 자리로 안 갔기 때문에 맨날 밑바닥에다 깔고 그냥 저기 뭐야 무슨 하찮은 존재에다가 무슨 나는 아주 학력도 완전 무학력자 같은 존재를 자꾸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국민들도 안 나온 사람 하찮은 그런 걸로 자꾸 나를 갖다가 그렇게 대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나를 대하고 그렇게 나한테 인식이 되는 게나 그게 참 걸렸거든요. 나 그렇게 하찮게 막 공부를 너무 안한 사람은 아닌데 그거에 나 그런 것도 걸리고 무슨 아주 자꾸 그러는 거에 걸려서 내가 아직 그 자리로 안 가니까 내가 그런 거에 좀 걸렸어요. 근데 존재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셔서 빛나게 해주시니까 아주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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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할렐루야. 네. 경미, 아멘. 완전 수지맞은 인생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교회입니다. 야, 영신이가 딱이네. 경미가 발견을 했구만. 경미가 우리 교회에 제일 좋은 선물, 예수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구속의 운명을 발견했어. 야, 그 발견한 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축하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이 세계에 아멘. 발견만 하면 우리는 바로 그냥 귀한 보배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발견만 하면 우리는 귀한 보배가 되는 거야. 그냥 땅에 아멘. 우리는 보화예요, 보화. 야, 아멘. 오늘 경미가 너무 정확하니, 야, 말씀을 해줘서, 아, 이것이 발견한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야, 이 아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우리 존재로 이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된 소식. 오늘, 야, 오늘 경미가 오늘 정확하니 그 자신을 존재로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먹고 살아나잖아. 우리는 아멘. 아까 오빠가 말했잖아. 우리는 살리는 일밖에 없다. 성경은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얘기다. 그 말이 오늘 경미가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니까, 야, 아멘. 너무 오늘, 아, 역시 경미도 보화를 발견했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정말 예. 우리가, 응? 아담은, 선악과 무고 아담은 자기 자유대로 살려고 하잖아. 자유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 나중에는 허무만 온다 그랬잖아요. 응? 이게 자유대로 산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응? 나중에는, 이거는 선악과 무고는 아담이에요, 아담. 자유대로 산다는 것은, 선악과 무고는 아담. 그 목적이 없다는 것이잖아. 자기 목적이 없는 것이. 보기 좋은 걸 쫓아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예수 구속 안에 있으면, 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이 죽음이 복이라는 것이야. 야, 오늘 정말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응?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이 이참 사람이야, 참 사람. 근데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천사와 전쟁이에요. 천사와 전쟁.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 저 사람이 믿게 보이는 것도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사탄이 속임수로. 아, 저 사람이 믿다.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안에 조종하는 선악과 무거운 아담이거든.
이 아담을 우리가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 죽음 아니거든. 우리가 그 죽음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보배롭게 보여. 눈이 아, 아버지 성품이 돼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야 이것이 내 뜻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사람. 야, 그 안다는 것이 병이 안다는 것이지. 우리는 보기만 하면 이 세계 함께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사람을 아는 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아는 게 참 사람을 우리 천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묵은 사람만 봤잖아요. 참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 안에 보화가 나온 거야. 사람을 살리는 보화, 말씀, 그 뉘에서 나오는 그 오늘 영식 오빠 말은 그 뭐냐 그 뉘에서 나온 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 아 오늘 너무 감격이다. 아 경미가 말한 것이 너무 감격이고, 예. 우리가 아담은 각자 자기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그 각자 목적을 아 그 하나님 목적으로 딱 옮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평화다. 오늘 최승희 오빠 그랬잖아. 참된 평화다 그랬잖아요. 야 인생에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고 하나님 평화고. 야 이것이 오빠가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 동네에 사는 예루살렘 평화다. 얼마나 이게 값진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금은 보화로 취장을 해준 이곳이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하나님 목적 안에가. 우리는 이 목적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새로 결혼한 사람. 새로 결혼한 사람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할 필요도 없이. 야 이것이 연합세계라는 게 연합세계. 야 오늘 오빠가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 역설적인 말. 야 우리 비틀어진 인생, 비틀어진 아담 인생은 뭘 봐도 비틀게 보는 거야. 비틀게. 저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이렇게 안 돼. 우리 비틀어진 눈을 우리가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정이치로 탁 단반에 옮겨지니까 아 정확하게 사람을 보화를 봐주는 것이 보화를 아 이렇게 오직 생명으로만 그 이치에서만 연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게 연합이 된다는 거야. 모든 게 정이치로 된다는 것이지. 아, 우리가 뭐 저 사람 몸 파고 이 사람 몸 파고 뭐 이렇게 갈라질 필요도 없어. 그냥 한 파만 되면 돼. 한 파. 이거 칠파 한 파가 맞지. 예수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죽음의 파. 야 죽음의 파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뭐 목탁을 튀고 염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파만 있으면 돼. 오늘 뭐 유학파도 필요 없고 우리가 맞아. 독일파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파만 있으면 돼. 죽음의 파. 야. 뭐 구인지도 보지를 못해서 그래. 보이지를 못해서 보기만 하면 바로 죽음의 파로 한 파로 그냥 딱 연결 생명이 파잖아. 그것이 새로운 거 죽고 다시 난 새 생명의 파. 야 이런 파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한 사람으로 여러 파가 있는데 한 파로 단순하게 되니까 아주 정결한 신부로 거듭난다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야 오늘 딱 정확하니 보고 이렇게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신나잖아. 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야, 그 예수 한 사람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감사한지 야,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 종류로 안 보고 정말 한 종류로 한 사람으로 우리가 봐주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구나. 정해진 운명이잖아. 정해진 운명. 아멘. 야, 이 정해진 운명으로 우리가 사람이면 되는 세계. 참 사람. 죽고 다시 이 세계. 새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그 안에는 사탄도 들어올 수 없는 천사가 오지 문 밖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시종되는 이 사람으로 발견된 이 새 예루살렘성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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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야, 사탄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천사로 회복이 돼. 그게 사탄이 시종드는 천사로 우리를 제가 그냥 추워서 안 되겠어. 아멘. 한파가 밀려오는 말이다. 아니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한파가 와가지고 바깥에 이제 얼어 죽겠어 지금. 죽음의 파가 와야 되는데. 아 죽음의 파. 이거 하나만 있던데. 한파네. 한파네 함께 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민은 오빠가 딱이네. 영식 오빠가 딱이라. 그냥 제가 뭐 나만 그런지 저런 또 있네. 나만 이렇게 살은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우리 사는 뭐 당연하듯이 막 랄랄랄 나오네 이거. 나 기도원에 앉아서 난 지금 산인데. 아이고 오늘 대성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견고하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딱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찬송가도 있는데 야 그건 다 혼의 믿음이다. 혼의 믿음. 야 이거 운명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 알지 못하면 다 이렇게 견고하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견고한 턱, 반석, 십자가의 못 밖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 안으로 우리를 딱 포함시켜가지고 사탄도 흔들지 못하는 이 견고한 자리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고 확실한지 저도 대구교회 많이 했는데 이제는 대구교회 안 씁니다. 우리 교회 나의 교회입니다. 맞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그 뭐 오늘 새 예루살렘 이야기 됐잖아 그죠? 아 예루살렘이 그 뭐야 평화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분열의 도시 하여튼 완악한 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필요하다. 야 목사님은 이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옛 아담으로서는 옛 예루살렘이 있어가지고는 또 완고해지니까 서로 니파, 네파, 양파, 쪽파, 대파하다가 대파되는 건다. 야, 그런데 이 대피조물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살자는 거야. 거기서 만나자. 이게 목사님 유언이고 소원 아닙니까? 그죠? 야, 그 말이 우리의 소원이 됐다는 거지. 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 자리만 있으면은 다 있다라 그랬는데 오늘 재생님이 뉘에 이야기했는데 뉘에는 뽕잎만 먹었는데 영지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 운명만 먹었는데 생명이 나와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양 춤을 안 출 수가 있습니까? 바지가 내리가도 할 수 없어 이거. 부끄럽지도 않아. 벌금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 이거. 뭐 내가 옛날에 쌓아놨던 옛 명성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벗어도 돼. 다 벗어도 돼. 야, 그게 없어도 영원한 거 요거 한 가지만 있어. 그러니까 예, 여기서 무한생장 유통기한 없습니다 이거. 아 참. 아이고 추워서 더 못 벗겠다 이제. 아 우리를 이렇게 견고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로 우리를 옮기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인생으로 오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파 중에 한 파도 있구나. 파 중에 한 파.
좀 손이 꽁꽁으로 다 들고. 조심해라, 조심. 그 핫팩 하나 들고 왔는데, 아이고. 원영이 형제 추운데 얼른 집으로 가세요. 굿모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언니 어서 오세요. 말씀 간증. 뽕님 정말 먹듯이 명주 보드람 그 촉감이 막 납니다. 나는 옛날에 어느 설날에 지금 설이다가 오잖아요. 명주를 누에 꼬치 해가지고 다 짜가지고 검정물을 물감을 들여가지고 치마를 해서 치마 저고리를 해서 입혀줬어요. 저고리는 솜도 넣고 이러고 치마를. 근데 그 명주가 너무 얇으니까 펄펄 날리잖아. 겨울에 그 학교 갔는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날리는 지금 기억이 막 나거든.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그래도 그게 정말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그리고 오늘 그 제목을 딱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심에 확고하다 이렇게 견고하다 했나 확고하다 했나 이런데 그 제목 딱 말할 때 아하 하나님이 정하심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선악관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자기가 정하니까 이게 전부 확고하지도 안 하고 정말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그것이 또 뭉쳐가지고 나라끼리 또 정해 나누면 나라끼리 전쟁하고 그래가 뭐 아까 파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파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맹전쟁밖에 안 일어나는 그 정하심 하나님이 정하심에 그 근원부터 흔들려서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 너무 막 간증이 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정말 속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이 뭐 자유를 그 선악과 먹은 인생은 자유를 찾아서 가면은 그 강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승만 그 대통령이 자유당이잖아요. 그렇게 그 미국에서 유학했다 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좋은 것을 이제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되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고 그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하심에 정하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확고해지지를 하나님이 정하심이 확고해지지를 안 하니까 인생들이 방황하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때에 아까 정말 그 계시와 그 직관이 지혜의 영이 좀 밝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 중에 최고로 밝은 분이 이열리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열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그 하나님이 정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들 정하심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위치 그 이탈된 위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면 부합하지 못하고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그 이탈된 그 위치를 원위치시키는 그 구속의 자리 거기에 정말 마지막 관문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치려고 지금 병원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아프시면서도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있고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정말 감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살아도 막 명주실 나오듯이 조종조종 나오고 여기 전부 다 뭐 사실 시간이 없어 그렇지 뭐 얼마든지 하라 그러면 다 못 다 지금 못 다 하고 다 끊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 다 하고 끊어야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정말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심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살 수 있는 이런 아, 정말 회복받은 인생, 정말 이런 인생이 됐어요. 이런 인생이 되게 했어요. 내가 뭐 나는 그 다른 길로 가니라고 헤매고 고생만 했죠.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은혜로 이 정말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하신 하나님을 그 이사하신 분 안으로 우리도 빨리빨리 이사하게 해주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네. 이렇게 또 확고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제가 하겠습니까? 예. 이거 갖다 놓고 갖다 놔. 예. 저밖에 보게 못 생긴 뭐 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밤 잘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내 인생에 영원히 설득입니다. 이거는 뭐 형님 말씀 해시로 다 생겨됩니다. 인정하셨지만 뭐 하나님 정하신 학과다. 그것이 제 인생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 네. 참 인생이 곧장 인생이 제 인생의 학과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망을 해보실 때까지 이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것도 어떻게 뭐 망했니 안 망했니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간증 때문에 전에 소모임 할 때 어떤 형이 그런 말을 하는 거라. 우리 교회는 대부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고 안 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나 하는 거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봐서 우리가 또 성공하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전에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뭐 아름답고 사모하고 고모하고 뭐 그런 뜻이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폐기처분 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참 그렇게 제 인생이 쓰여진다 하니까 저는 몸 아픈 전에는 제 몸 아픈다 괴롭지만 나는 아무것도 인생이 쓰일 때 없나 이 생각하니까 더 괴로운 일이야. 근데 이제는 지금도 세상에 쓰여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절대적으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아멘. 또 뭐 형님이 뭐 세상 천재들이 또 못 알아본다 예수님은 예수를 못 알아본다 했는데 저는 이 가방권도 없는데 참 하나님을 예수님만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그러고 이 피스로 따지자면 저는 가방권도 없는데 대학교 출신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참 저는 세상에는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제 생각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싹 들어오니까 그게 피와 살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생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할까요? 아멘.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기 텔레비를 보는데 그 시커먼 그 뻘의 웅덩이에 이렇게 식용 개구리가 막 되게 많아요. 웅집을 사고 하는데 그중에 붕어도 그렇게 많은데 막 무자비로 잡아먹는데 그중에 살아남는 붕어가 있더라고요. 토성 붕어가.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저게 뭐야 그 적들에게 그 잡아먹겠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너무 신기했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불교에 보면은 매떡겁을 통해서 우리가 뚫고 이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뛰어내리신 뭐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이 자리가 발견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만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세계를 보고 펼쳐지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빠가 너무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그 인생에 저도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저는 요즘에 너무 깊이 또 더 알게 되더라고요. 아, 네.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해서 당당하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더욱더 감사하고, 어째 이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알지 못한 거고, 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정말 사탄이 밥이 되어 살았는데, 목사님께서 한 분의 옛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었지만 지금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당신 안으로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제가 여기서 같이 포함이 돼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말씀이 이 진짜 우리는 이기고 왔잖아요. 많은 아까 매듭급을 통해서 이 교회를 만나고 사탄을 이기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우뚝 서서 정말로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오늘 또 하루를 또 새롭게 말씀으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술래. 술래. 갑자. 오빠 지금 민철이 보내야 돼서 지금 못해요. 송 목사님 시를 읊어주세요. 아멘. 아예. 감사합니다. 재성 형제님. 아멘. 하나님이 정하심은 확고함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열게 해주신 최승행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심은 확고하다. 아들이 보내준 시도 확고합니다. 예, 예. 정고. 제목이 정해진 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구교회 형제 이름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아, 정한 길. 정해진 한 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해진 한 길, 송광보. 물 속에서 숨을 쉬고 그 짠물을 마시고도 제 몸에는 염분이 하나 없는 물고기의 길은 물고기만 알 수 있고, 흙으로 지어졌으면서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인생에 정해진 길도 인생만이 안다. 개에겐 개의 길이 있고 소에겐 소의 길이 있어. 개는 소가 되려 하지 않으며 소는 개가 되려 하지 않은데, 오직 인생만 엉뚱하게도 개를 인생처럼 끌고 다니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피조물인 인생에게 정해진 한 길.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며 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길.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예수의 십자가 거기가 바로 나의 오직 한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장 하나면 네 한마디 다 됐습니다. 아기때 한옥 빠진 그 형님이 대역설을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대역전극을 붙인 인생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전에 제가 그런 빠진 붙었다 썼는데 영수지 형님이 댓글 참 많이 달았었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그런 댓글을 달았는 거예요. 오빠가 내 옆에서 야구를 비유하면서 고해마 대역전극을 말로 흔들어서 감사하다 했는데 참 이렇게 살아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참 가방끈 없는데 저는 또 목사님이 이거는 학교 나와도 학교 안 나와도 관계없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저는 진짜 학교하고 대학원은 관계없는데 저는 그 전에 모임 한창 다닐 때 제가 학교 모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영대 모임 가서 끊어 먹고 간장했습니다. 나는 문제를 혜택을 못 받았지만 하는 날에서 그리스도 대학교 나왔고 그리스도 대학교 졸업을 장학생으로 졸업했다는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가방 끼는 글이지만 예수님은 내 가방 끈 있다는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거 구원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우리 세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입니다. 아멘. 장학생 축하합니다. 왜 또 무섭다고 내 말씀을 아멘. 아멘. 다했습니까? 다했습니까? 예. 마칠까요? 술래 나왔습니다. 술래. 네. 가슴이 잘 들었습니다. 네. 내 얼굴 보여줄까? 많이 좀 잘 아재도 같아가지고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아멘. 하여튼 아이고 천사도 안 짓고 사람도 지은 게 대박이네요. 아멘. 아멘. 뭐 보석 뭐 하여튼 최고로 좋은 걸 줬는데. 야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지 못하네. 아멘. 대박이네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아주 쉬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오시고 또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해진 곳으로 오늘 이렇게 부르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주 확고한 너무 확고한 복음, 역설적인 복음 이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대박이네요. 완전 찌끄덕이고 뭐 하나님의 신부도 만들고 뭐 왕비가 되고 뭐 이거 진짜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말이네요.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소화제 많이 먹고 소화 잘하시오. 명준은 뭐 감기가 안 들리고 뭐 부드럽고 뭐 또 누에는 단백질도 내잖아요, 그렇죠? 아멘. 누에 자체가 단백질.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저 주님이 완전 영양 덩어리네요, 보니까 감기가 네. 부드럽지 참 이거 정말 너무 먹으면 먹을수록 달콤하네요. 아멘. 그래서 달콤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목적 안에도 뿅 넣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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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실 간증이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거하신 말씀이 우리를 모천으로 이끄시고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신 말씀이 야고바 내가 너를 진능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허둥댔는데 우리를 잘 아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야곱 안에서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이렇게 당신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세상스럽게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날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당신의 그 목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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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제 나왔네. 예. 여러 가지 파를 이야기하셨는데 지하 수맥파를 이야기 안 하셨네요. 지하 수맥파. 예. 예. 그 생수의 근원. 예. 지하에서 생수가 폭포수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끊임없이 계속 솟아오르는 저번에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상으로 분출되는 그 외국의 그 계속 가늘첨 가늘첨 참 생수의 말씀이 계속 근원의 자리에서 흐르내리는 에덴에서 내 강줄기로 쫙 퍼져서 지하에 아주 낮고 낮은 곳까지도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문구가 오늘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이 은혜의 그 생수는 높은 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대로 모아서 넘친다 이런 말씀. 참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한 마음이 되면 그 아버지를 알게 되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지체들은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듣고 저런 말을 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함께 먹고 마시는 거처와 양식이 되지 않으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래서 너무 오늘 그
경미죠, 경미. 오늘 우리 경미 자매가 참 밝게 이렇게 표현하고 아멘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벗기기만 하면 새로운 살이 돋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때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우리 지니 형제 계속해서 토요일 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완전한 새로운 판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은 그 한 사람의 그 운명, 그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기서 온 인류와 만유가 만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와서. 그럼 뭐 전에 듣던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까지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알아듣지는 못해서 이렇게 디딤돌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걸림돌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복잡해진단 말씀이죠. 그래서 참 아멘하는 그 마음, 그 표현하는 그 마음을 모르면 이 표면적인 것으로 딱 걸려 넘어진단 말씀입니다. 오늘 형님은 이래도 표현해도 아멘이 되고 저렇게 표현해도 아멘이 되고 너무 이렇게 맛있게 양념을 하고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게 해 주셔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그 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처와 양식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걸림이 안 되는 오늘 하루에 만나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명품. 저는 이제까지 짝퉁으로 살았잖아요. 종교에서. 하마터면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저는 그 짝퉁이 진짜인지 알고 속아서 살을 그렇게 인생인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야, 목숨을 걸고 헌신해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이 짝퉁 속된 인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 존재로서의 그 구원, 구속, 한 운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최종적인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숨 그 죽음에서 사람으로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게 최고의 원복 아닙니까? 원복? 원복음이잖아요. 존재로서의 망해도 이 복음이 복음이 되고 성공을 해도 복음이 복음이 되잖아요. 망한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겉사람의 성공은 결국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복음을, 최종적인 복음을 만나야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루 이 양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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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 대박.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간증 없습니까? 3분 뒤에는 마칩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네. 오늘 선호행자가 순자님, 순자 누님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아니, 내가 한다고. 아, 하세요. 아니,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한판 했어. 아니. 해요.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도 혼자 살라고 간증을 합니다. 한마디라도. 아, 네. 아, 그래서 저기 오늘 선우 형제가 먼저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한마디 하고 싶네요. 요즘 선우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내면서 우리 인천교회나 보천교회나 서울교회나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해 주니까 이렇게 선포해 주니까 너무 진짜 영광스럽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구속의 위치에만 있으면 새날입니다. 아멘. 이거나 우리가 이런저런 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그 선호가 그랬잖아요. 그 걸림돌이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송사가 오는 이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오늘 재승 형제가 저도 중간에 들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우리 아름다운 것을 그려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할렐루야. 들으면 살아나요. 들으면 살아나요.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와요. 공허함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빈그릇이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사탄이 가만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이 형제 지체들이 보면은 세상에 이런 분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멘. 접붙여서. 예. 아이고 조금 넘쳐가지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로 있으면은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나가야 돼.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아까 선생님들과 표현체 이야기했는데 표현하면 또 이제 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고 들은 걸 표현하는데 내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면 안 돼. 이거는 각자 다 달라가지고 음악도 파가 많이 생기거든요. 고전파부터 낭만파 막 근대 현대 해가지고 자기 사상과 감정을 하니까 자기 음악을 내야 되니까 아 이거 파가 생겨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고 102동 2304호에 아 예 그거 맞습니다. 2304 2주 다무시 열고 들어있어.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 거. 아멘. 아, 이 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아 이게 조금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못 봤기 때문에 본 거 이야기해 주는데 아까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전한다 그랬는데 제 성경이 참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기도 안 들고 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지금 학교 수업에서 보면은 유치원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유치원 선생도 막 야야야 간지르고 그 다음 초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좀 조용해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도. 대학교 가면 더 조용해. 대학원 가면 진짜 이거 무슨 어디 뭐야 진짜 고요합니다. 대학원 가면은 그 교수들도 점잖게 하는데 근데 대학 교수 너가 밑에 와 그래 떠드는 일하지만은 저가 연구 하나 새로운 거 발견해봐요. 새로운 판 발견하면 온 동네방에 다 떠들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뭘 새로운 걸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연구 논문 발표를 했는데 대박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서 네. 그런 거지.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돼 버리면은 진짜 온유하게 견고하게 그 교회로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서 정말 빛이 많이 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교회가 시끄럽더라도 아, 잔치구나 이래 생각하고 경사났네 하고 같이 축하하면 됩니다.
나는 신경계가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2박 3일 지금 죽을 먹거든요. 죽을 먹어도 야 제가 위가 평소 때 안 좋아가지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항상 죽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래서 죽을 항상 먹어. 이게 죽을 준비하는 사람 앞에 사탄은 달라들지 못하는 거라. 아니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탄이 뭐 그 뭐 달라들겠어요? 야 토요일 날 뭐 진이가 감동이라 그랬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데 감동이다부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제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 스카이프 줌을 했어요. 감동의 연속으로. 제가 미치지 않습니까? 미쳐도 예수에게 미치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절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확실하게 알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술 받으러 가든 죽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어. 어차피 사람은 죽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쓸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우리가 감동의 물결로 이렇게 광복절을 뭐 태극기 들듯이 만세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녀딸 보러 이렇게 가죠. 아 이거 손자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모두 샬롬입니다. 샬롬, 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새해로 샬롬. 뉴 제루살렘. 뉴 제루살렘. 요한 이씨. 요한 이씨 할랄티야. 제생님. 예. 저는 손녀가 아니고 손자 보러 갑니다. 손자를 보니까 손자를 잘 보니까 병법이 생기대요. 그래서 나온 게 혼자 병법이라고. 즐겁게 아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아, 네. 잔치, 잔치. 행복합니다. 잔치에서 이제 네. 나가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뭐지? 신년 콰일러. 신년 콰일러. Wonderful morning. Wonderful morning. 후반전 후반전에 누가 나오십니까? 노성준 형님. 아 예. 아, 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아 땡큐. 예. 상훈 형제 반가워. 이 뭐 맨날 만나니까 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똑같네. 하나님 나라 개그맨. 아이고 참 이 뭐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길을 갈 때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네. 이거 죽 먹고도 이렇게 힘이 나니까 내가. 그 형님 왜 속이 안 좋습니까? 아 누가 속썩이네. 저기 속이 왜 안 좋아? 아 나는 신경성 위장병으로 옛날부터 아하. 35세 때부터 지금 밤 35년 동안 계속 일하고 있어. 그래도 아, 우리 저기 교장 선생님으로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교장만 하면 안 돼. 고장 나.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35년 동안 말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지. 아멘 할렐루야. 아, 이 공급되는 생수가 없으면은. 아, 선호 반갑다. 어, 예, 형님. 옛날에 우리가 힘을 낼 때 응원할 때 영식이 영차 이랬는데 영식이 있으니까 힘이 나네.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니 계속 있으면 되나 강사가?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은 호스트가 계속 강석이니까. 네, 예, 예. 계속 있어도 됩니다. 어, 땡큐. 그러니까 계실 분은 계시고 안 그럼 나가주세요. 어, 나는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다 왔다 이제. 아이고, 추워 죽겠다.
난 추워가지고 오후에 운동 가려고. 나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맨날 가니까 산에 가야 그 돌판을 봐도 오더라고. 이 다른 사람들은 뭐 번개 치고 뭐 천둥 치고 이러면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산에 가. 모세처럼. 세상 별거 있냐 이거 겁내면 안 돼. 우리는 다 산에 육신을 돌아. 내 육신을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십자가에서 딱 이렇게 모든 걸 딱 끝내시니까 담대하지 뭐. 우리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뭐 천국이. 우리 집이 우리 집 아파트 앞에는 저 산이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고 여기 딱 보면 여기 전부 산이잖아. 해가 뜨고 저 위에 전부 산이라. 아파트 앞에 이 전부 산이니까. 아 오빠 멋있다. 그리고, 풍경. 오빠 내가 부산에 와 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여 고장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요 우리 동네 일본에. 안녕하세요 해봐. 야 동네가 너무 정겹다. 엄마. 안녕. 안녕 예쁜 예쁜 아들. 와요 고자마스. 일본서 우리 동네 시집 온 사람이야. 아 너무 예쁘다. 우리 집 위에 사는데 자기 이제 시엄마가 아니 시엄마 시어머니가 이제 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 아 그런데 며느리를 일본 사람을 봤네. 자기 아들도 모건대학교 음악 전공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음악 교사 길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이렇게 회사 취직해가지고 오빠 이제 많이 운동해서 덜 추워지겠다. 아 그래도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발 들어가 있네. 입구에서 왔어. 그래, 몸도 안 좋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녹혀. 출입문 열고 왔습니다. 아이, 집도 아니라 뭐 음악 하나 들려주란 말도 못하고. 아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이야? 하여튼 문은 형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네. 아니 오빠는 뭐 입었으나 벗은 사람이라면 그냥 실루에 그 하나만 걸치고 있다 지금 세마포. 자 우리 집 왔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 소리 없어. 안 켜? 아무튼 완전 중계 방송이다.